지금 우리 밥도 안 먹었다. 간단한 점검을 하고 네. 일단 주방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냉장고에 우리 계획은 엄청 잘하네요. 이 한 무너지면 이때만 해도 참 아기자기하게 써놓고 뭐 이 반전이 있어요. 일단 열어보시면 계란, 흰자, 브로콜리, 야채, 오트밀이 천천히 흡수된다 그래갖고 또 프로테인, 야 카페인 음료, 굉장히 고카페인 음료 좋아하네요. 김치를 그러면 이거는 딱 보니까 이 냉장고 용도로 그냥 라면을 먹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는 거네. 예예. 예. 라면 좋아하나? 라면 좋아하죠. 라면 땡겨 그자. 아, 그럼 이거 하나 드세요. 여기 종류별로 있으니까. 어? 야. 예.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는 것들로. 전형적인 독거 연예인의 모습이다. 네. 고마에 이거 곰팡이 썰은 거 아니에요? 오. 아, 이거 곰팡이, 곰팡이네. 어,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음식 돼 있어. 참. 되게 당황스럽네. 곰팡이. 아니, 우리 매니저 이런 거나 좀 주시지. 까지.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 위주로 뭐 네. 그렇게 그런 식단을 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김가인 씨의 손맛의 집밥과 현도 씨와 이렇게 우리 연결을 시켜드립시다. 맞아 맞아. 식당으로 가자. 기대됩니다. 예. 진짜 기대된다. 야 맛있겠다. 여기야 그 요리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조미료가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야. 그냥 천연으로만 맛을 내. 그리고 파김치 형 파김치 한 번만 딱. 감사합니다. 파김치가 예술이에요. 야 호도 형이. 파김치로 맥을 이집 파김치 우리 킹오브 파김치로 저기 인정한 파김치야. 젓갈이 전라도 지게 어쩔 때는 좀 과해요. 그 향이 나면은 저는 별로 그런데 적절하게 젓갈이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딱 맞춘 아직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 근데 우리하고 맛을 비싼 거 어때요? 비싸잖아요. 현도가 식도라 이게 간장 게 찜은 처음 들어보지 않니? 간장 게장 간장으로 우와! 이거 딱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빨아 땡기네. 땅끝마을까지도 가려고 그랬어. 근데 와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웬 호강이냐. 근데 이게 눈빛이 됐어. 이 정도 껍데기 너무 돼. 잘 먹는다. 어우. 맛있지? 맛있지? 닭도둑이야 이게. 이게 닭도둑이야. 이게 간장 게찜이라는 느낌은 들기 이전에 맛있는 게 찜 같아. 아, 된장이 그리고 된장이 약간... 들어갔어. 안경을 벗겨. 아,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걸 안 보일까 봐. 아유 목이 있어. 왜 이 뜻인데? 진짜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그대로 넣어봐라. 밥이랑 해. 밥보다 안 짜다니까. 이거 예술이야. 와. 한 그릇을 눈 깜짝할세. 자취 잔 사람은 이렇게 먹어. 아 진짜? 아우 중국 그냥. 주성치가 먹는 방법이 있다더라 영화에서. 역시 중국이라는 사람.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아 그러네. 진짜 맛있지. 놀랬어 너무 맛있어. 자 이제 부모님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울 때 뭐가 제일 딱 음식이 땡기니? 아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쪽은 신의주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함경도 북청인데 완전 이쪽이네? 예, 예.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육개장 그쪽인데 그 양지머리로 국물을 내 소고기 국에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양지머리로? 네. 그 이북식 뭐 국밥이라고 소고기 국밥이라고 했는데 그 양지머리 국물이 정말 잘 우려나온 국을 먹을 때는 어머니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북식 고기 국밥이네? 그렇죠. 어. 네,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식사하실 때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굴비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 굴비 머리 딱 따가지고 그냥 살만 딱. 그러니까 아 굴비가 최고죠. 굴비 딱 따니까. 그리고 보통 집밥 누구랑 먹어요? 친구들은. 진짜 내가 부르고 싶은 동생이 있어요. 여기 같은 커뮤니티에 사는데 운동하는 동생인데 혼자 살아요. 운동하는 동생인데 아니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건데 되게 작고 귀여운 나만의 동생이에요. 작아요? 네, 되게 작고 여리고 되게 귀여운 동생인데 수영도 멤버로 하고 막 그러지. 작고 귀여운? 여보세요?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여보세요?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진짜요? 여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처음 만이야, 너가 여보세요 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누군지. 많이 어서 슬리퍼 신고 일로 넘어와. 그렇게 말해요?
맛있는 거 오늘 먹자. 그래? 오마씨 빨리 와. 그러면 어서 또 최홍만의 먹방을 보는 거야? 아, 최홍만의 먹방 어서 와. 네, 금방 할게요. 오늘 뭐 사상?